일반인들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해주면 쉽게 넘어가겠지. 삼재를 풀어줬을 때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? 성공률 99%. 소띠, 뱀띠, 닭띠분들이 2021년도에 나가는 삼재잖아요. 선생님만은 혹시 뭐 삼재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또 돈을 안 드리고 또 풀어내는 방법이 있을지. 삼재가 오는 거는 물하고 불, 바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오는 게 이제 합쳐서 오는 게 삼재예요.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오겠죠. 아, 그런 것들이 이제 없애주는 걸 없애주는 게 이제 홍수맥이. 그다음에 이제 삼재풀이를 하는 거죠. 그러고 이렇게 나면 아무래도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없애주는 거니까 걷어주는 거니까 훨씬 낫죠. 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. 근데 안 뭐 금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. 솔직히. 안 하다 보면은 삼재가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? 있죠. 이런 거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여자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올해 와서 이상하게 우한 있고 애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분들 딱 그거 저기 딱 해석을 해보면 올해가 좀 이제 안 좋은 삼재 나가는 해운년에 네. 그런 것들이 같이 물리지. 제가 알기로 소띠, 뱀띠, 닭띠 분들 중에 아홉수랑 삼재가 겹치는 분들이 네 있어. 네 아홉수랑 삼재가 맞물리게 되면은 좀 더 극대화적으로 안 좋은 아홉수에다가 나가는 삼재에다가 올해 신수도 안 좋은 해운년이야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만은 안 좋은 걸로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아홉수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고 또 이제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. 목삼재는 일반 평상시 운세보다 더 좋은 운세를 갖게 되는 건가요? 그건 아니고요. 네. 복삼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. 안 좋은 게 없다라는 거지. 선생님도 삼재를 한번 겪어줬어요? 옛날에 한번 겪었죠. 오래전에. 어떠셨어요? 그때 진짜 이렇게 삼재 때 굉장히 안 좋았죠. 안 좋았는데 오직 했으면 우리 친정 엄마가 네. 어디 가서 물어봤어. 혹시 이분 할아버지 모시고 있지 않느냐고 묻더래요. 그나마도 할아버지 모시고 있어서 이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. 아 그러면 일반인들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해주면 쉽게 넘어가겠지. 삼재를 풀어줬을 때 어쨌든 간에 성공률이라고 해야 되나? 성공률 99%. 만약에 지금 삼재로 인해서 힘든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새로운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? 이런 데를 오면 막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구술하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삼재풀이를 한다거나 1년 홍수맥이 하는 거는 금전 얼마 안 들어가요. 안 좋은 것들 해결해 주니까 풀어주니까 훨 낫죠. 생각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얼마 안 돼요. 예. 삼재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고요. 악삼재도 비켜갈 수 있어요. 그죠? 악삼재도 비켜갈 수 있으니까 요즘 시국이 힘들잖아요. 그죠? 힘든 시기라고 해서 그냥 힘들다 하지 말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고 악삼재를 풀어줄 수 있어요. 네.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. 우리는 그리고 홍수매기를 한다거나 삼재풀이를 할 적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. 네.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. 그 절대 공개를 항상 안 해주시죠? 네. 그렇죠? 집에 있는데 못 찾으시죠 지금? 그렇죠. 네. 선생님만의 항상 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공개를 안 해주세요. 네. 우리 집에 걸려있는데 모르죠 지금?